평생을 소록토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하다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후련히 떠난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두 명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됩니다. 정부는 물론 로마 교황청도 적극 나서면서 수상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록토 한센인을 40년 동안 보살핀 오스트리아 출신 할매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 희생과 헌신으로 인류애를 실천한 두 간호사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됩니다. 김항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합니다. 당시 시대상하고 그분들이 했던 일들을 잘 풀어내면 충분히 전 세계는 감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위는 두 간호사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상영해 이들의 거룩한 삶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로마 교황청도 두 간호사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지도가 낮은 것을 고려해 3년 동안 국내외 홍보 활동을 펼친 뒤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마더 테레사 못지않은 그런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보여주시고 인류애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추천되는 노벨 평화상 후보는 평균 200명. 노벨 위원회는 최종 후보 20명을 추려 매년 10월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